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는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직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치권에서 벌써 백지화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눈초리 매우 따갑습니다. 과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남아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이견차 컸는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부분이 포함된 채 합의는 됐는데 다만 국회 규칙이 아니고 부칙의 별지 첨부서류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하여튼 내용상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게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실한데 네. 그 재원 마련 대책은 없이 더 많이 주겠다. 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만일에 네.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작동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 지금 이 바로 이렇게 이게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여야의 타협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글쎄요. 국민들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남은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도 그래요. 그 공무원 연금이 사실은 벌써 기금이 거덜나갔고 네. 계속 그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가 더 급한 상황이지. 아직은 적립금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2060년 되면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에 집어넣는다는 게 더 네. 다급한 것에서 빼서 네. 덜 다급한 대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다급한 거는 더 다급한 대로 계속 국민 세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덜 다급한 데는 그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마 인기를 좀 얻어볼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것의 부담은 미래 세대한테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아마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하락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을 불러올 겁니다. 네, 지금 뭐 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게 파퓰리즘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동안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강한 비판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에 못 미치고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서너 개의 공적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것들이 거기 그 연금 가입자들끼리 네. 모은 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과해서 네. 지급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세금 자꾸 더 내놓으라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금 그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중단시켜야 국가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겠다 이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분히 미봉책이고 또 특히 지금 앞으로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상당 정도 그쪽 재정이 나빠지는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거기다가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지금도 부실한데 네.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덮어씌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한 거죠. 네. 이 의원님 지금 이 말씀 설명 주시는 동안에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야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또 속보를 보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합의안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현재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떤 길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하는 보완이라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네.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폐기해야 돼요. 네.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로 미래 세대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에 관계돼서는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현행보다는 재정 절감 효과가 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단순히 한 앞으로 5년 정도고 네. 그 이후 되면은 다시 또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 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연금을 받으면서 그 유리한 조건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점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불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서 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을 심화시키면 오히려 사회 연대가 깨어지게 돼 있고 네. 이거 오래 가면은 이제 몇 년 뒤쯤에는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제도 폐지하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로 해결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관련된 개정안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을.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통과시키지 말고 6월 달 국회가 있으니까 네. 6월 국회 때까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일반 국민한테 소상하게 알려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은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은 고쳐야 되겠다. 네. 이런 의사가 어느 정도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게 합의 타결까지 되게 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문재인 대표 살리기의 정치적 타협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몰라요. 그런 거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어요. 네. 예.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한을 지켜달라 이렇게 압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월권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많은 좀 예.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이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조정을 해서 새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당 내 입장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는 시한을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맞습니다.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그게 되기만 하면 네. 그거는 큰 영향이 없, 문제가 네.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두 달 차이가 중요하진 않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잘못돼 갖고 확정이 돼버리면 네. 앞으로 5년 내가 아니고 20년 동안 못 고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 전에 아주 혁명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연금을 손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지금 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가지고는 미봉책이다. 앞으로 한 5년밖에 막지 못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한편 또 이게 국민연금하고 이게 섞여버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금 더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른바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상승 괴담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집단이 보건복지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야죠. 네.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의 산출 근거가 지금 2060년 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이 돼 버려요. 돈 한 푼 안 남게 돼요. 그런 일이 만일에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냐?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고갈되기 전부터 국민연금에서 그동안에 적립했던 돈 예금으로도 운영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해외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네. 그 돈을 다 찾아가야 돼요. 네. 그걸 찾을 때마다 주식 시장은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곤두박질 치게 되고 네. 또 금융기관도 위험에 빠지고 또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결국은 보험료를 그때 되면 더 걷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2060년에 고갈될 거를 2100년까지 네.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은 보험료를 25%까지도 올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요번에 올리는 것만 갖고 요번에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40%가 이게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45%예요. 예. 40%가 아니고 네. 그래 이게 2028년에 40% 갔다가 그 밑으로 더 내려갈지 이제 그때 당시 유지할지 이거는 또 그때 가 봐야 돼요. 네. 어쨌든 이게 2060년에 그게 고갈되는 거를 전제로 했을 예. 때라도 이것은 저 대폭적인 보험료를 올려야 네. 유지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네,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내막은 상황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뭐 네. 정평 있는 경제학자시기도 하지만 현재는 이제 의원으로 의회 내에 계시니까 이 문제 해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한보다 내용의 중요성, 개혁의 본질을 좀 생각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네. 저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라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네.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언론기관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네.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일하도록 네. 이렇게 압력을 가해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몇 네.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중요한 이 시점에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논평해 주셔야 될 게 많은데요. 네. 자, 먼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3일 만에 어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이 문제로 또 재격돌을 했어요. 네. 오늘 본회의 직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합의 조금 이제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본회의 통과 뭐 오늘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정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상임위는 지금 통과를 지금 한 상태고 네. 결국 이제 법사 이게 법안 문제니까요. 그렇죠.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에 그렇죠. 가야 되는 요 단계인데 네. 상임위 통과한 것만 가지고는 지금 특별한 의미가 없다. 네. 결국은 양당의 합의가 완벽하게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잠정 보류된 상태다. 결국은 합의가 약간 번복됐다고 볼 수 있는 아마 마지막 이런. 통과를 앞두고 네. 중단돼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인데. 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나라가 돈이 많고 또 미래 세대 인구가 늘어나서 돈이 펑펑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된다면 사실 뭐 넉넉하게 합의를 해도 이런 문제가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될 터인데 지금 출산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고령화로 어떻게 보면 이게 수명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공무원연금 최초 제도 설계했을 시점보다는 훨씬 지금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고 네. 반면에 국가의 어떤 재정 수입은 적게 들어올 것이 예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합의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합의가 일단 지금 공무원연금 자체만 가지고 보면 한 70년 동안에 한 300조 정도를 절감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이제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확충한다. 네. 지금보다 10% 올렸죠. 늘린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산하기를 70년간 한 1,700조 정도의 추가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네, 재원이 네. 필요하다. 물론 1,700조 중에 한 반절은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900-800조 정도는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될 뭐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가가 800-900조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고인돌 빼서 윗돌 막는 거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지금 뭐 간단히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5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넘는 부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인을 했어요. 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가기도 전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추인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랑 오윤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한다. 네, 그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본회의 통과가 상당히 불투명성이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완전히 오늘 통과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봐야 된다. 네, 지금 7시 뭐 30분 가까이 됐는데 네. 유승민, 오윤근 그 두 채널에서 재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경우에 뭐 오늘 본회의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오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쪽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더 좀 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상황을 보면 오늘이 5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마지막 본회의인데 거의 자정 또 뭐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추인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네. 여당 내에 조금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시한을 지켜서 합의 처리하는 게 옳은 거냐 내용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조금 전에 이한구 전 원내대표시죠. 의원 연결했는데 뭐 강력한 반대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당 내부보다도 네. 아마 행정부 내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여당에서 실은 기실 당대표가 이미 합의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걸 합의를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 불만이 여당에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네. 결국은 이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이 연금이라고 네. 하는 게 세 가지 성격이 지금 동시에 섞여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저금으로 넣는 부분이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금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금융기관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붙여주기 네. 때문에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 예산 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주식 투자처럼 국민연금이나 네. 공무원연금이 투자를 해서 또 돈을 잘 이득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네. 이제 소득 분배를 받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재정 투입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볼 것이냐 이제 이것과 김 변호사님 이게 네. 저희가 4부에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아, 이거 한마디씩 하셨는데 네. 새 남자의 정치수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엄마라.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자, 4부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미 시작했죠.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 청취자분들 의견도 문자 샵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고 그러면 우리 저 소전 편집장님. 그 전에 제가 한 1분 정도 네, 짧게 좀 1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 투입을 일정 부분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 투입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봐야 될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은 결국 국민들 세금인데 사실은 현재의 정부가 지나치게 지금 증세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타협에 대한 어떤 타협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도 제발 증세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의 변화가 아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신 말씀도 지금 여당 안에서 합의를 목전에 두고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청와대의 좀 입김 혹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 주신 거고요. 어떻게 소 편집장님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부분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형식 면에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형식 자체는 네. 상당히 과거의 정치 문화와 다르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진일보 있다. 진일보했다. 예, 진일보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용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이 기대했던 것보다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미흡하다. 네,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미봉책 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김 변호사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2020년까지 되면은 도로 이게 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효과가 버티는. 6년 정도 네. 그 뒤에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과 이게 연계돼 있다. 연계하는 거.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정치적으로도 사실 일반 국민들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당이 국회가 주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인가에 대한 네. 굉장한 또 감정적인 불쾌감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력 있는 사안인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우러졌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결된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통령과의 당과의 그 미묘한 관계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이른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당청 간의 상호 간의 우위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오늘 아침에도 뭐 김태호 최고위원도 그랬지만 서청원 백지화해라 이런 얘기했죠. 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제 이 제동을 거는 것이 그런 네. 또 마크의 이제 정치적인 함수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소 전 편집장님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형식적으로는 진일보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만 놓고 봐도 한 5, 6년짜리 단기 개혁이다. 또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전문가시니까 뭐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한 가지씩 제가 좀 예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김경진 변호사님은 어렵다. 워낙 보셨고요.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예. 그렇게 너무 빠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결론을 오늘 내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5월 6일이라는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통과시키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네. 네.
어떻게 수사전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상이나 네. 여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야권에서는 이미 그렇게 추인을 한 상태고 하지만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 반대됐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지금 추인을 못하고 네. 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여야 유승민, 우용근 두 원내대표의 재협상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과연 이 조항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양보를 할 수 없는 네. 양보할 만큼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지금 뭐 몇 시간 안에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서로 입장을 더 좁히긴 어렵다. 근데 이 문제는요. 네. 조금 엉뚱한 방향의 얘기긴 한데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자체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연금으로 본다면 정부의 입장대로 거덜날 수밖에 없는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정 절벽 얘기 많이 네.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민을 받는다든지 국민 전체의 숫자를 늘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간 국방 예산이 한 35조가량 되거든요. 3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남북 평화통일로 가서 국방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네.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 큰 틀에서 개선과 병행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정이 갑자기 늘어나기 어렵지만 늘리는 방법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적으로 해보고 내부의 재정을 조금 더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짜봐라 이런 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일파만파 흘러가고 있다가 사이구 재보선을 두고는 다소 잠잠해졌었어요. 네. 드디어 오늘 이제 제 1탄 홍준표 지사 소환이 나왔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심경일 텐데요. 5월 8일 어버이날 네. 오전 10시에 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됩니다. 네. 자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 진실 게임인데. 규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어쨌든 홍준표 지사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겠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그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피고발인. 네, 피고발인 네. 자격. 그런데 지금 홍 지사의 핵심 측근 두세 명을 연이어 조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문제의 돈을 전내줬다고 하는 윤모 부사장 네. 그다음에 윤모 부사장의 부인까지 다 조사를 네. 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 지사를 공개적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증거 자료가 축적이 됐고 부를 만한 상태로 사건이 성숙됐다라고 검찰이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가부간에 홍 지사 조사를 하고 나면 홍 지사를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홍 지사를 기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딱 떨어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호 전 편집장이 어떻게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퍼즐을 거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런 거 보면 시간대까지 지금 각각의 동선을 각각 쭉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 지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이른바 올무에 걸렸다고 그렇죠. 올무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는 쪽으로 검찰은 방향을 이미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것 같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윤 아무개 부사장의 진술. 네. 그 돈을 줬다는 장소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구체적으로 나왔고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다.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윤 부사장이 진술을 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보도로 나온 것과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윤 부사장이 처음에는 의원회관에서 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차에서 줬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만약에 좀 바뀌었다면 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뭐 그건 어느 정도 지금 정해진 길로 그 검찰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 본인의 어법으로는 이번에 걸린 올무에서 스스로 풀어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뭐 정두원 의원 경우도 있고 뭐 박주선 의원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이게 뇌물 뭐 정치 자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여자가 이제 사망을 했고 물론 중간 전달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그 신빙성을 두고 판단을 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뭐 네. 남아 있다고 봐요. 남아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소전 편집장님 말씀처럼 홍준표 지사 오늘 얘기도 이것은 망자
사자의 사자와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자, 김경진 변호사님 전 검사시니까 네. 전 검사의 관점에서 어찌 보면 홍준표 이 지사도 전 모의 검사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날렸던 검사셨는데 이 전 검사를 현 검사가 검찰이 어떻게든 이제 기소를 하려면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검사가 보는 검사 대 검사의 이번 진실 공방 이 홍준표 지사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쓴 전략을 봐온다면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자에게 흐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렸다 또는 앙심 리스트다. 중간에 네. 배달 사고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심지어는 메모지는 증거 능력이 없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지 맞습니까?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본인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무죄 투쟁을 하겠다. 네. 그리고 혹여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법적 정치적 올무에 걸렸을 뿐이지 결코 진실 자체가 유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지금 패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패감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성완종 씨 이제 돌아가신 상의 메모에서 나온 것 보면 홍문정 씨 2억이라든지 뭐 유정복 부산시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의 대선 자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대선 자금. 네. 그래서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억울한 희생양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얘기를 패감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치기 환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억울하게 당하고 있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본인 지지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검찰은 어쨌든 증거 법칙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이런 자세로 하나씩 다 지금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검찰이 조금 좀 검증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이거는 윤 씨가 있고 돈을 준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 씨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사람이 윤 씨 부인이 있고. 네. 차에 같이 동생했다는. 네. 네. 그다음에 홍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 지금 이게 보좌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 홍 지사하고 만나도록 중간에 연결 그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장소를 연결해 줬다는 강모 씨가 있죠. 비서관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증거 윤모 씨에게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협박 효율을 했다는 김모 씨가 또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1대1 한 사람 한 사람들 얘기 중에 두 사람 말이 누가 거짓이고 사실일까 이러면 검찰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명 얘기를 종합하다 보면 거기서 허점도 나오고 네. 거짓말을 완벽하게 꿰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비교적 편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편집장님이 퍼즐을 거의 맞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신 것을 이제 지금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자 이제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이게 워낙 오늘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현안도 많지만 전 내일이 또 궁금해요. 지금 이 야권 내 분열상이 계속 문제인데 내일 원내대표 경선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와중에. 자, 소편집장님 어떻게 예언해 주시겠어요? 그 오늘 합동토론회 했죠. 네. 네. 뭐 재미가 있었는데 전부 5명 지금 5인 아니겠습니까? 5인. 네. 그 범, 친노 그리고 비노. 비노 후보 두 분. 네. 김동철, 이종걸. 과연 이 비노 원내대표가 탄생할 것인가. 그 부분이 결국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네. 예,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상황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굉장히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류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들이 과연 어느 한쪽으로 좀 몰려서 비노 원내대표가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친노의 재결집들을 통해서 이른바 범친노 중에 뭐 한 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그 구도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뭐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참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언을 해주세요. 내일 당장 틀리더라도 오늘 던져주십사. 좋아요. 그럼 김 변호사님 먼저 한번.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비노 쪽에서 원내대표가 될 것 같아요. 비노 쪽에서 될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친노는 친노들의 일정 부분의 핵심 그룹이 있지만 사실은 중간 영역에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의원들은 여론이랄까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노보다는 비노 후보 숫자가 적고 지금 이번 4.19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라서 지금 친노 진영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심은 비노 쪽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뭐 거취에 대한 뭐 어떤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또 사퇴의 거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그냥 장악하고 총선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 네. 비노 원내대표라 하면 이제 균형을 잡는 네. 자정작용을 야당이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노 측 후보로 보면 한 두 분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뭐 이니셜이라도. 아이고, 그건 그건 또 선거에. 그건 조금 위험하죠. 선거 전날. 야당의 선거 경선이지만 네.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비노 쪽 혹은 잘 모르겠다.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종걸 네. 의원이 이번에 네 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건 세 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뭐 동정표도 있을 것 같고 이번이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종걸 의원이 또 다섯 명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뭐 양강구도로 둘이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섯 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유리한 상황에서 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김동철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 중심으로 해서 호남 원내대표론을 또 내세우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의원들한테 좀 호소력 있게 다가설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비노 네. 쪽에서는 누가 좀 원내대표가 되느냐보다도 사실은 빨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배고픈 그 시점에서 밥을 가지고 나와야지 반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게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네. 타이밍이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개혁의 이유가 그렇게 강한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면 네. 타이밍을 실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 네, 하셔야 됩니다. 누가 되든요. 네. 현재 저 우윤근 유승민 체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다섯 분 중에 정말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조금 협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좀 중요하고 예리한 팁들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 좀 유념해서 내일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섯 분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결정날 것 같진 않다. 네. 결국 과반 넘는 사람 없이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예측이 많이 무성하더라고요. 자, 오늘 두 분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내일 관전 포인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남자의 정치수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저 1642님 문자 주셨어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쓴소리입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뉴스 정면 승부 5월 6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정면송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인데요. 어린이날 지났고 어버이날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기는커녕 허전한 마음에 더 구멍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국민들 마음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만 한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한 곡 오늘 정면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이택상 허승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좋은 저녁 만들기로 하시죠.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 나